자, 그러면, 오, 이거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얘기가 다르잖아. 아니요. 이거 간단하게 볼 거니까요. 간단하게 볼 겁니다. 정말.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게 산하고 연기를 달고 있다. 구조는 비슷해요. 산하고 연기를 달고 있고. 근데 이제 H는 보통 생략하고 여기가 이제 중심 C가 되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런 걸 달고 있어요. 이것도 R의 어떤 한 종류입니다. R1이라고 그냥 표현할까요? 자,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중심 C라고 보면 여기다가 달린 H는 생략하고 COH. 산을 달고 있죠. 여기에 염을 달고 있죠. 그 다음에 H를 생략하고 밑에 이렇게 생긴 R기를 달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R2.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가 중심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COH 산이 달려 있고 NH2 아미노기가 달려 있고 여기서부터 얘는 이렇게 생긴 R기를 달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뭐 R3 뭐 이런 식으로 가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COH, 여기 NH2.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서도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 여기 COH, 여기 NH2, 산과 연기 이게 이 부분이 R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1가지도 이 21가지 옛날에 이거 다 외우고 그리 분자식까지 그리라고 그랬는데 아, 정말 너무 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시키죠? 참 그런 공부를. 정말 무식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21가지를 또 어떻게 다 외운다면 불가능하죠. 왜 또, 그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쇼트 메모리지, 어떻게, 하드 저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저 분류를 하게 되면, 사람이 재밌는 게, 저거 분류를 하고 계통을 알게 되면, 뭐, 제가 항상 잘 쓰는 얘기처럼, 그거를, 아, 어느 쪽이 어디 부분 계열이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왜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지, 그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 21가지, 21 아미노액시드를 갖다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미노기가 NH2, NH2 이렇게 있는 것들, 여기는 NH가 있고, 여기는 NH가 또 있죠. 그러네. 얘네 쇠는 좀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렉트리컬의 차지드 사이드 체인이라고 했다. 이 알킬기를 사이드 체인이라고 불러요. 옆에다가 가지고 있다. 뭐, 옆 가슬 사지. 뭐, 이렇게 얘기해. 사이드 체인. 예. 이게 영어가 어떨 때는 편하죠. 굳이 한국말로 바꾸려면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사이드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짐으로 인해서, 이거 어떻게 씁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NH 플러스기를 띈다, 이 말이죠. 여기도 플러스기, 여기도 이제 플러스기를 띄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그럼 전기를 또 띄는 놈이 있어? 예.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이게 플러스 전기, 포지티브를 띄는 놈들이 한 세 놈이 있다. 아,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세 친구가 있다. 야,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알지닌이라는 친구, 알지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히스티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이신, 이렇게.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포지티브 차지를 갖는다, 더하기. 그러니까 양극을 가린다, 양전기를 띈다, 이렇게 하나 분류를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띠는 것 중에 또 반대인 것도 있어?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 사이드 체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에서 마이너스 2를 띠게 됩니다. 마이너스 차지를. 여기서도 마이너스 차지. 카르복실기 하나 더 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본 백본이잖아요. COH, NH2. 근데 요 부분을 그냥 R을 볼까요? 이건 카르복실기예요. 그렇죠. 여기 이미 기존 기본에 카르복실기 여기 하나 있고, NH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또 카르복실기를 또 달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래도 두 개가 이게 더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아니,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있다면 쌤쌤 아니에요. 0, 0인데. 어떻게? COH를 또 하나 더 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차지를 띄게 되죠. 여기도 보십시오. 요거랑 요게 마이너스, COH가 여기 마이너스다. NH2가 플러스다. 더하기 빼기 제로잖아요. 그런데 밑에 가서 카르복실기를 또 하나 달고 있어요. 또 하나 달고 있는 거. 어허,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마이너스 차지를 띈다. 자, 그래서 보면, 분류를 할 때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이제 아스팔트 게시드, 글루타민 게시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분류를 할 때 전기를 띠는 거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플러스 차지를 띠고, 이런 건 네가티브 차지. 이게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되냐면, 근데 만약에 이제 배열을 가다가, 이런 친구랑 만약에 라이신하고 뭐 아스팔팅이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얘들은 플러스 차지고, 얘는 마이너스, 아이고, 좋아라고 두 개 붙게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기 나오는 뭐 알지닌하고 글루타민게시드가 이제 순서에서 턴이 오다가 만나게 되면 어이구 자네 플러스 보고 나는 마이너스니까 우리 한번 합방 딱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되고요. 만약에 그 반대라고 그러면 글루타민이 아스팔트기 둘이 만났다. 서로 싫어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미워하겠죠. 서로 밀치려고 하겠죠.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따가 드린 말씀인데, 이렇게 쭉 직선으로 쭉,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미노액시드, 다른 종류별로 다르겠죠. 21가지를 갖다 조합을 해서, 순절 조합을 해서 그 배열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친구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좋아요.
어떤 친구들끼리 좋아요, 좋아요. 어떤 친구들은 난 너무 싫어. 여기가 너무 싫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좋아요하고, 좋아요 그룹하고, 이쪽 좋아요 그룹하고 또 뭔가 연결. 아니에요. 난 싫어요, 싫어요. 이런 게 연결. 결국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꼬이게 된다. 꼬이게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꼬이게 된다. 자, 화면을 조금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하여튼 기억하실 게, 플러스 차지를 띄는 친구들, 아미녹시드, 여기는 마이너스 차지를 띄는 아미녹시드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알지닌 같은 경우는 또 기니까 알지닌 플러스 기능, 그래서 ARG 이렇게 표기도 하고, 그 약자인 R을 쓰기도 해요. 그 이제 대표를 나타내는 게 히스티딘 같은 경우는 HIS 이렇게 표기도 하고, H로 쓰기도 하고, 라이신 같은 경우는 LIS 쓰기도 하고, K로 표기도 하고, 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스팔트 기역시대하고 글루타민 기역시대, 이 친구들이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COH를 양쪽에 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차지를 띄지만 마이너스 차지를 띄지만 이 글루타민 애시드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릴까요? 마이너스 차지를 길게 하나가 더 있으면서 마이너스 차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먹으면 아이고 맛있다라고 감칠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감칠맛. 감칠맛. 이 국물 너무 좋다. 야, 감칠맛을 느끼게 되죠. 뭐 소고기 국물, 조개 국물 이럴 때 왜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이 됐을까? 그 아미노산들이 이 글루타민 A씨가 나왔어. 글루타민 A씨가 나올 때 우리는 이거 최고로 숙성을 잘했다. 이 집에 정말 음식 잘하는데 이런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그게 뭐예요? 뭐 조미료 얘기인가? 맞습니다. MSG라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MSG가 여기는 보면. 모노소디움, 소디움을 하나 달고 있는, NA를 하나 달고 있는, 이거 뭐죠?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믹 액시드의 약자입니다. 글루타믹 액시드. 아하, 이렇게 여기다가 NA를 취한 거죠. NA를 붙인 거예요. 솔트 형태로. 그래서 이제 갖다가 우리가 이 하얀 가루를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아이고, 감칠맛, 국물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맛을 느끼게 된다. 결국에 MSG, 뭐, 몸에 좋다, 안 좋다. 그걸 수 없는 논쟁이 있었지만, 일단 그래도 왜 MSG가 그런 맛을 느끼게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뭐,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미노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MSG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말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노소딘 글루타메이트. 우리가 그렇게, 아지노모토인가? 그렇죠? 아지노모토. 거기서부터 나온 거. 이렇게 미 무슨 계열 이런 것들.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요걸 한번 보시고, 또 MSG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걸 한번 보시고, 아, 글루타민 액시드였기 때문에. 왜? COH가 하나 더 있어서, 이게 정기적으로 우리, 어떻게, 혀에, 미뢰세포를 아마 자극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마이너스로 더 뛰고 있으니까. 아, 그럼 옆에 얘도 마이너스 D인데 아스팔트 액시드를 넣으면 안 좋아? 아스팔트 액시드도 좋죠. 아스팔트 액시드도 아주 좋습니다. 아스팔트 액시드도 이게 맛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그게 뭐죠? 뭐 콩나물 뿌리에서 많이 나온다. 선전해가지고 뭐 아스파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콩나물 뿌리에서 나왔다고 뭐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콩나물국을 딱 먹고 나면 그 콩나물인데 그 뭐 비린내나 나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콩비린내 같은 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먹고 나면 그 단백질을 분해돼가지고 아스팔트 액시드가 나오니까 아스팔트 액시드에 이 COH 하나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를 띠므로 인해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이 콩나물 국밥집 맛있네 이렇게 국물이 아주 죽여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 맛을 느끼는 것 중에 이렇게 아스팔트 액시드와 글루타민 액시드인데 그 중에서도 이 글루타민 액시드가 그 최고의 감칠맛을 내주는 아미노산이다. 왜? 마이너스 차지를 띠니까 하나 더 갖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맛있는 맛을 냈겠죠. MSG가 모노소디움 글루타메트였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또 폴라 언차리드 사이드 체인 요게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의를 띄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분류 다 되시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 이제는 알겠다 감 잡으셨죠. COH산이 있고 여기 NH2 그럼 여기 중심이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알킬기. 요거는 OH 하나 달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감 잡으셨죠? 여기죠. 여기가 중심. 그럼 요렇게 생긴 알킬기. 여기는 요렇게 생긴 알킬기를 달고 있었고, 여기서도 여기가 중심이죠? 여기가 중심.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생긴 알킬기를 달고 있구나. 그 다음에, 글루타민 같은 경우도 여기가 중심. 이렇게 생긴 알킬기를 달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주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아스팔트 엑시드였지만, 여기 가서 이 O 부분이죠. 요 부분이 NH2로, 여기 같은 경우는 NH2를 또 하나 달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때도 산이었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거는 아스파라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스팔트 엑시드랑 유사한데, 아스파라긴. 여기 같은 경우도 COO였죠. COH죠.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근데 그때는 그렇다면 엑시드라고 불렀는데, 여기 아미노기를 취하해버려서 요 부분을. 이 부분을, 이 O 부분을 NH2로 취하했죠. 이런 경우는 글루타민 엑시드에서 글루타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글루타민. 이런 경우는 차지를 안 띄게 된다고 합니다. 언차지드 사이드. 왜 NH가 상쇄를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자, 다음 번호는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다 그래서 스페셜 케이스라고 했다. 그럼 뭐가 다른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가 중심, 나머지는 다 이제 다. 못 보던 거 보셨죠? 썰파. 썰파. 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황이. 아하,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시스테인인데, 아, 황을 달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드물게 있죠. 드물게 있는데, 황을 달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시스테인인데, 시스테인. 그래서 이제 시스테인, 그래서, 이 부분이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썰퍼 결합을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여자들 그 머리 파마할 때, 퍼머넌트 파마할 때 원래가 바로 이제 우리 단백질에 있는 시스테인 결합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한쪽을 끊고 다른 쪽을 붙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머리 모양을 바꿀 수 있고 뭐 곱슬머리를 피게 뭐 핀머리를 생머리를 곱슬머리로 바꾸는 게 이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바꾸면서 결국 우리 머리카락에 이 시스테인이 있기 때문에 시스테인 그래서 뭐 염색약 이름 중에도 무슨 뭐 시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것도 다 원래 이 시스테인에서 오리진에서 이름을 명명을 한 거죠. 자, 그거랑 유사하다. 근데 여기 스페셜 케이스인데, 여기 셀레늄을 갖고 있어요. 오호, 그래요. 또 아주 드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셀레노, 시스테인. 그 다음에가 이제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산이 있고, 그래. 아미노, 이거 중심 센터인데. 이건 알기가 없잖아. 알기가 없죠. 왜? 왜 없을까요? 여기 H 하나. R 대신에 그쪽에다 H를 달고 있는. 뭔지 아시죠? 요거, 요런 게 아니라 여기다 그냥 H만 하나 달고 있는. 그래서 H를 생략한 거. 글루발은 아미노산 중에 제일 간단한 거. 제일 간단한 거. 알키기가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 뭐 달고 있는 게 아니라 H 하나만 달고 있는 거. 이렇게 된 거. 그 제일 아미노산 중에 제일 간단한 거. 글라이신. 그 말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딱 이렇게 뱅글뱅글 감고 갈 때도요. 보통 이 글라이신기가 중간중간에 하나씩 끼면서 안정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렇게 사이드 체인이 기니까 이게 방해가 되겠죠. 전기적으로 라든 쓰리들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이런 사이드 알길기를 배열을 하고요. 바깥쪽으로 팔을 벌리고 가운데 중간중간에는 글라이신이 있으면서 어떤 코어를 유지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요거 좀 이해가 되실래요? 이따가 또 부연 설명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좀 스페셜 케이스 중에 이제 프롤라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거는 오각형 린을 갖고 있어요. 오각형 린에다가 이 아미노기랑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글라이신도, 아니야, 이 프롤라인도 아주 독특합니다. 그 하는 역할이. 자, 다음 프로그램 와서 이제 너무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빨리 가죠. 이제는 하이드로포빅 사이드 체인을 갖고 있는 거다. 하이드로포빅, 왜? 이 말들은 어떤 석유 계열 뭐 이런 의미에 많이 쓰였죠. 결국 기름 성분에 물이 아니다. 물이 아니다. 물 성분하고 싫어하다. 전기를 싫어한다. 전기가 없는 뭐 공유결합 이럴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그럼 알기가 어떻게 달렸나 보시죠. 왜? 알라닌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만 했을까요? CH3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CH3. 여기도 보면 알기가 조금 더 하나 길어진 거죠. 여기도 점점 더 길어진 거죠. 마치 그, 뭡니까? 하이드로카본 연결해 가듯이. 이게 뭐라고. 탄화수소 연결해 가듯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알라닌, 발린, 뭐, 아이소루신, 루신. 이 루신하고 아이소루신은 저거 차이입니다. 얘를 어떻게 돌렸느냐, 요게 어디로 갔느냐, 이거 차이. 이거 차이. 그래서 아이소. 똑같은 것 같은데 구조가 다르다 이래서 아이소루신 일단 메사이온에서 이 설파가 황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제 페닐알라닌 이런 말이 있는데요 페닐알라닌 보면 요거는 하나 좀 이해 또 기억해 두시죠 여기를 벤젠링을 달고 있어요 오호 그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로신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벤젠링에다가 OH 꼭 페놀처럼 OH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타이로신 같은 경우는 원래 O원이 이제 치즈라는 데서 나왔다고 그러고요. 이 페닐알라닌에서 이제 타이로신은 변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 그 어떤 뉴로트랜스미터라든가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뭐 우리 도파민, 도파할 때 이 도파라는 게 뭔가. 도파라고 할 때도 말이죠. 도파민, 도파에서도 이게 PA가 페닐알라닌입니다. 페닐알라닌.
아, 그러니까 요걸 이 아미노산을 기본으로 해서 쭉쭉쭉 이렇게 변하고 거기에 또 뭐가 변하고 또 뭐가 변하고 뭐로 변하고 뭐로 변하고 걔 대개는 이제 페닐알라닌을 페닐알라닌 얘기가 이제 기본 백분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타이로신 비슷하잖아. 요거 하나만 막 다른 거지. 그러다가 이제 도파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닐알라닌과 이 타이로신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 트리토판은 뭐 시험해도 잘 안다 하고 어쩌다가 나오는 얘기인데 제일 멋있게 생겼어요. 링두 개나 제일 그큰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리토판은 뭐 제가 까먹혀지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아미노산 21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거를 살펴본 거야? 왜냐면 이 친구들이 또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21가지를 가지고 그것들이 또 붙었다 이 말이야. 근데 재미있는 게 계속적으로 붙어간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럼 어떻게 붙어간다는 건데? 자, 아까 이게 이제 아미노산 기본 백본이라고 그랬죠. 알킬기는 굉장히 오색 잡놈이다. 그래서 제가 오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색 맞네. 일곱 색깔 뷰지개 도대체 다섯 개, 일곱 개야. 자, 어떤 사람은 삼색 부족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빨리 지도 나가야죠. 자, 그래서 저기 아미노기, 산, 알킬기, 이제 기본적인 백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끼리 이것만 따로 있어도 21가지라든가 좀 복잡해 죽겠는데, 이것만 해도 21가지로 변하는데, 그것들이 또 어떻게 21가지를 가지고서 이거, 저거, 그거, 저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간다는 거죠. 계속 붙여. 아니, 근데 그 사람들 그것들이 어떻게 붙는다는 얘기야. 자, 옆에 아미노산 다른 게 있다고 쳐보세요. 알기는 이거 다른 겁니다. 이제 어떤 경우일 수도 되겠죠. 21가지 경우가 있겠죠. 여기도 21가지 곱하기 21가지, 이쪽에 21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친구들 보세요. 자기 몸에는 산하고 연기가 있음에도 반응을 못해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옆에 아미노산이 오더라. 옆에 아미노산으로 오면 이 산은 어떻게? 이 산은 이쪽에는 연기랑 반응하게 되죠. 오,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지 몸뚱이는 산하고 연기는 반응을 못해요. 양쪽 팔이니까. 근데 옆에 팔하고는 반응한다. 옆에 사람 팔하고는 반응한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COOH에서 이 OH가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서는 H가 떨어져 나와요. 그럼 뭐야? OH하고 OH가 이쪽에서 떨어져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H가 하나만 떨어져요. 여기서는 H가 하나만 떨어져. 결국 이게 뭐죠? H가 두 개네요. 산소 하나. 그렇죠? H2. 뭐죠? 물입니다, 물. 아, 물이 빠지면서, 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물은 셀프라고 되어 있던데요. 식당에 가보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물이 셀프가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CO만 남죠, CO. 여기서 이렇게 CO. 그렇죠? 요거는 이제 떨어져 나간 거고, 여기서는 NH만 남죠. 그래서 여기 NH.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부분이 강력하게 딱 결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만났어요. 물 버리고 우리끼리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물은 나가라고 그러세요. 그러고 자기들끼리 이 부분에서 붙었어요. 이 부분에 붙는 반응,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붙는 걸 보고, 어떻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펩타이드 이렇게 만들죠. 부르게 되죠. 펩타이드라고. 그래서 아미노산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아미노애시드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되면 두 개다. 두 개가 만나서 그러니까 뭐 다이펩타이드 두 개짜리다. 세 개가 만났다. 트리펩타이드 뭐 이렇게 가겠죠. 그게 이제 여러 개가 만났다. 그리고 올리고펩타이드입니다. 아이 어떤 분들 또 내리고펩타이드도 올리고당 그러니까 내리고당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이 그럼 저기 무슨 뭐 자유당 국민당 이런 당하고 다르죠. 그런 당이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렇다면 요게 이제 두 개가 붙었을 때인데 얘긴데 자 그런 거랑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옆에 또 하나가 또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더 붙인다고 예 그럼 굉장히 많이 붙여갈 겁니다. 오 점점 복잡해지는데 그렇죠. 조금 복잡. 여기서도 OH, 나 띄워주세요. 일부러 표시했고, 여기도 H 하나만 띌게요. 물은 떼고요. 물은 떼고. 그러면 여기서 CO가 남고, 여기서는 NH가 남는다. NH만 남는다. NH만. CO하고 NH가 가서 붙는다. 이거죠. 여기 가서 붙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죠. 이런 형태의 결합이 일어나겠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렇죠? 여기 가서 한 번은 결합, 펩타이드 결합, 여기 가서 또한 번에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이 부분이 일어난 게 이렇게 된 거죠.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 맞아요. CO, 여기가 CO죠?
다음 여기는 NH니까 NH. 알길은 여기 21번 곱하기 21번의 경우가 있고 21번의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 더 붙일 거?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쭉 붙여갑니다.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붙였어. 자, 뭐 이 정도 되면 올리고펩타이드. 몇 개 정도의 수 개의 여러 개의 뭐 이런 뜻이 올리고라는 뜻입니다. 내리고 절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펩타이드를 쭉 만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먹은 거고 이제 펩타이드 이게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단백질 이렇게 먹는 거. 그때부터 단백질 예 몇 개 안 묻은 거는 펩타이드라고 부르고 그게 많이 붙었을 때는 그리고 단백질들이야 프로틴이다라고 부르게 돼. 근데 자 그렇다면 펩타이드하고 단백질하고야 어떻게 기본적인 구조 똑같죠. 얼마나 더 많이 붙었느냐가 프로틴이라고 부른 거고요. 근데 펩타이드든 프로틴은 어쨌든 한쪽 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하고 끝난 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NH2로 끝나는 걸 보고 N터미널이라고 부릅니다. N터미널 뭐 강남 버스 터미널? 예, 그런 말이죠. 터미널이라는 거는 원래 무슨 뭐 승하차 뭐 이렇게 매표소 뭐 이런 뜻을 쓰는데 어떤 끝이다라는 게 이게 터미널이죠. 그래서 여기 뭐 엔터 왜 아미노기로 끝났으니까 N으로 끝났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여기는 C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C 터미널 여기에 뭐 버스가 설까요? C터미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N터미널, C터미널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펩타이드는 어떻게 프로틴이든 시작하고 끝은 있더라. 그래서 부를 때 명명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걸 조금 더 붙여갑니다. 더 붙여가면 이거 다 일일이 이거 제가 일일이 다 그렸는데요. 자꾸 시간 너무 많이 걸리더구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잡하기로 하거냐. 이제 C, N 뭐 이런 걸 빼버리고요. 이제 골격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제 생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점점 더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알기를 표현하는 거고 요 부분은 R. 그 다음에 이거는 펩타이드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펩타이드 반대로. 그 다음에 여기 C터미널 요게 어떻게 N터미널입니다. N터미널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해를 한번 해보시자고요.